안녕하세요.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절을 살펴보는 인성 강원. 오늘은 논어에서 나오는 군자의 사김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자는 이문회우, 이우 본인이다 말합니다. 이문회우, 그를 통해서 벗을 모으고 벗들과 사귀고, 이우 보인, 그러한 벗들을 통해서 인, 자신의 인격을 도해하는 하나의 보충으로서 서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많이 쓰입니다. 군자 이문 해우할 때 이문, 여기서 이는 방법이나 수단, 써이, 문, 글입니다. 문장, 글을 이렇게 쓰죠. 이문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김도 있지만 그 사김의 과정이나 아니면 수단이 뭐냐면 글이라는 어떤 의식적인 하나의 공감 능력을 뛰어넘어서 이 체계화된 지식이나 진리에 접근하는 하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문만 하더라도 글로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문 글을 통해서 회, 모인다, 모이다, 하나도 모은다, 회, 우, 이 벗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이죠. 벗우. 그래서 이문, 회, 우 하면 벗을 사김에, 막임에, 진정한 벗을 사김에는 반드시 문장이나 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우보인이라 말합니다. 이 벗들을 사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를 잘 보여주는데 이우 벗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우를 통해서 목적지는 보인 보는 도울 보자입니다. 도와주다. 같이 어려울 때 하나의 도움을 주다. 그런 것처럼 보자 쓰이는데 보, 무엇에 도움을 주냐? 인, 유학에서 대표되는 도덕적인 품성이나 더불어 살아가는 지침이 되는 이 인의 도움을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입니다. 이후 보인, 여기서 특히 보인이란 말은 인을 보충해주는 진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동일한 공감대를 형성한 데서 보인 이렇게 많이 씁니다. 대학 이름도 그렇고 아니면 모임도 보인회 그러면 뭔가 급이 좀 높은 듯이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문 글을 통해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만남이 아니라 좀 더 진리를 접근하는 같이 나가면서 서로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문회우 또는 이우보인 이런 구절을 통해 가지고 주변과의 만남 그리고 자신의 인격 성숙의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벗들을 사김에 앞서서 내 자신이 이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조건과 성실을 다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군자는 학문을 통해 벗을 모으고 군자 이문 회우 벗으로서 인을 도운다 길러준다 이우 보인이라 말입니다. 같이 군자에 대한 품격을 두 가지 방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글을 통하는 이문 또는 벗들에 통해서 인을 구축하는 보인 이렇게 하나의 자기 자신의 성숙의 계기를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